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지금 이 라이브가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잘 들리는 거 맞죠?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거죠? 잘 들리나? 목소리 들리구나. 저이 라이브를 처음 해봐요. 인스타 이 라이브를. 대박. 저는 사실 오늘이 지나야 오늘 자정이 지나야 진짜 저녁을 하는 거여가지고 조심스러워가지고 하는 게 맞나 했는데 다들 형들이나 도훈이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마이데이 분들이 이렇게 꾸며놓으신 그 저녁 카페를 갔다 왔어요. 다 돌고 싶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상?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밀집이라 해야 되나? 그좀 안전에 좀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못간 곳들도 있어서 저도 너무 아쉬웠는데 일단 너무 떨렸어요.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마이데이 분들을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떨렸었는데 그래도 와이드 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 카페들을 다 보면서 점점 처음엔 되게 많이 떨렸는데 점점 몇 군데 몇 군데 가면서 조금 와이드 분들 표정 보면서 좀 풀어지더라고요. 사실 코로나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깝게 볼 일이 없었어가지고 꽤 됐더라고요. 마이데이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지금 이렇게 진짜 너무 너무 떨렸어요. 오랜만에 그래도 만나는 거여가지고 좀 나름 꾸미고 갔었는데. 좀 모르겠다. 전 다시 감을 익히기 위해서 건반 연습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숙소 아니에요. 연습하는 곳입니다. 저희 밴드 마스터형 작업실이에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안갈 때도 있었고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먼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 시간이 오네요. 정말. 이제 이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라이브 방송이란 걸 이렇게 했던 게 V앱이었어가지고 근데 V앱 말해도 되는 건가? V앱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짜 처음 해봐가지고 없어졌다니. 저도 다 그리웠어요. 진짜. 이제 또곧 있으면은 데키라 하잖아요. 데이식스의 키스더 라디오. 제가 좀 민간인 적응증이어가지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차근차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카페에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다와 가지고 저의 저녁을 축하해 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음악과 활동들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만간 곧
뵙겠습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 저거 진짜 윤도훈인 건가? 저 체크 옆에 있으면 도훈이죠? 윤도훈 맞네. 아니, 도훈이랑 오늘 낮에 전화를 했거든요. 뭐, 도훈이한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도훈이가 아주 이쁜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역시 우리 도훈이가 도훈이 귀엽긴 해요, 확실히. 아, 그래서 앞으로의 다짐. 뭐 일단은 저희가 제일 이런 마이데이 분들이 해주시는 거에 보답을 할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음악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음악하고 공연으로. 아, 이 말이 되게 진부할 순 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일단은 곡들 잘 앨범 잘 만들고. 그리고 언제 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공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이게 마이데이 분들한테 저희가 최고로 해줄 수 최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보답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뭐 도훈이도 마찬가지고 성진이 형도 마찬가지고 보라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아, 윤도훈이 물어봐놓고서 얘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갑자기. 하여튼 아 데이식스 돌아왔다. 맞아요, 브라형 많이 바쁘죠. 잘 알고 있습니다. 브라형 브라형 너무 멋있던데요, 요즘에. 다들 몸안 다치고 활동하는 게 중요한데 잘할 거예요. 브라형도 잘할 거야. 일단 이제 저희가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귤 많이 드시고 겨울이니까 독감 조심하시고요. 따습게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또 오겠습니다. 오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마이데이 분들은 데이식스의 키스라?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를 들으러 가죠. 갑시다. 또올 거예요. 저희 이제 어디 안 갑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바이. Bye. 뭐야, 풍선 뭐야? 가보겠습니다. 바이. Duh.